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이제 유다의 마지막 몰락에 네 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들은 유다가 완전히 몰락하는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요시아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의 이후에 이제 네 왕들이 요시아의 두 아들들이 연이어서 왕으로 등장하고 또 네 명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또 몰락과 함께 합니다. 여호아스는 세 달 다스리죠. 그는 애굽에게 애굽 왕 느고에게 대들어 보았지만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렇게 왕위가 이어지는데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죠. 그는 여호아스가 애굽에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게 조공을 공물을 바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신바벨론이야.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강국이 되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섬기게 되죠. 뭐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집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집트가 배신을 참지 못해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다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에게 명분을 준 거죠. 바벨론이 유다 정벌에 명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집요하게 공격하다가 끝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제국의 위엄과 힘은 그런 거죠. 일단 군대를 출동시키고 왕명이 하달되면 물러서지 않는 거죠.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국이 정벌을 할 수 있고 정복전쟁에서 위엄을 과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괜히 가서 허장성세하다가 결과도 못 얻고 오는 것은 아수르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제국의 방파제가 크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관리할 게 많다는 의미죠. 방파제가 한쪽이 무너지면 아무리 커도 조그만 데서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너지는 건 다 똑같아요. 회사가 커서 부도가 나든지 작아서 부도가 나든지 부도가 나는 건 똑같습니다. 망하는 건 똑같은 거죠. 역시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 교훈을 배워서 작은 민족 약소국가를 상대하더라도 집요하고 철저하게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충격은 큰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조금 섞어도 자기들이 잘못 대우한 하나님과 또 그들이 수도 없이 받은 예언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역사에서 비참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간과했습니다. 그래도 곧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소가 있는데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약속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성소 하나를 효염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염이 없었죠. 성소가 불이 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다가 아까 대우도 않고 찾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성소가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호야긴이 또 세 달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100일 천하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증인이 되어서 이 비참한 현실 18개월 동안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다가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지성소가 불에 타는 것을 보는 이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수탈해갑니다. 여호야긴과 왕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고요.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죠. 금은 기병 또 성전에서 제사에 드리는 모든 것들 그 외에도 성전 안에는 금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이트 칼라 그리고 블루 칼라 중에서도 핵심 인물들은 다 들어갑니다. 용사, 공장, 대장장이 또 그리고 고위 관리들을 데리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빼고 노인들은 빼고 다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요시아의 또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으로 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항해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아들 둘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거죠. 유다의 네 왕들 신명기에 따르면 왕은 대표자입니다. 왕은 군림하고 의사결정권이 있고 왕궁에서 후궁들과 비빈들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표자입니다. 무슨 대표자죠?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약속이 달라질 리가 있나요? 당연한 사인을 우리가 하고 뭐 직장에도 들어가고 어디에도 하지만 사인의 그 효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잘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문제가 될 때는 결국은 그 사인이 부메랑이 되어서 목을 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다시 비은혜로 돌아가면 그래도 훈짐에 그래도 약발이 있어서 하나님이 옛정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그냥 비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냥 자연인입니다. 뭐 묻어가는 것 없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뭐 저는 죄인이지만 묻어갑니다. 남편들의 너스레가 종종 있어 보이지만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개봇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하고 주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고 또 가정의 제사장 된 이들은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자를 보고 심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보루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은 덩달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하고 보루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고 또 직분 맡은 이들이 중요하고 순장들이 중요하고 영적인 리더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N분의 1로 취급하고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인의 성품이나 핑계대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될지 아니면 시상식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산이 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상식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표자의 역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가졌던 그들은 므낫세의 업보를 따랐습니다. 업보는 불교적인 말이죠. 므낫세의 죄의 유전을 따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몰락과 성전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성전의 붕괴, 성전이 왜 힘을 쓰지 못했을까? 예,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예,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언약의 장소였고 또 서로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공허한 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개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찬양대 또 예배의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아주 하층 직업군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은혜는 메말라버린 율법적인 표정을 가진 성전 종사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을 넘어가면서 그런 성전 종사자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돌아갈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성립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생명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을 때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붕괴해버렸습니다. 성전과 함께 사라진 것이 있는데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도금한 나무상자, 언약궤. 나무상자에다 도금을 하고 이 뭐죠? 네. 운반할 수 있도록 들채를 끼웠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나무토막에 금 몇 푼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간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면서 언약궤도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주전 586년에 성전을 약탈하면서 그것을 부숴버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서져 버렸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뚜껑을 열다가 나치들이 희생을 당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할리우드 필름에는 나오지만, 그러나 언약궤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죠. 스룹바벨 때 성전이 재건되는데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전설은 많죠. 솔로몬과 친분이 있었던 그 스바의 여왕이 뭐 언약궤를 이디오피아로 가져갔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가 나중에 발견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발견하고 독일군이 욕심부리다가 또 사라지는. 예, 언약궤의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죠.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역사가 있죠. 다곤 신전에서 애꿎은 다곤 우상들이 거기에 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복원되죠. 성소죠. 성전은 그 다음에 지으니까. 그러나 약속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덕꾸러기죠. 걸림돌이죠. 읽지도 않는 성경, 거실이나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 천덕꾸러기입니다. 버리자니, 좀 그렇고 어디다가 놓자니 애매하고, 손이 닿는 곳에다가 놓지만 보지를 않으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 성경을 베고 자든지 품고 자든지 아니면 등 뒤에다 깔고 자든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성경은 효험이 있죠. 말씀에 은혜 받고 가지고 있으면 성경 자체가 불도 나오고 빛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을 거 있을 때죠. 근데 은혜도 받지 않는 성경, 베고 자든 품고 자든 안고 자든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겁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서 입에서는 늘 자연히 나오는 상식적인 말과 세상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혹은 세상 가십과 정보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주된 화제를 삼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마 거실 탁자에 리모컨 올려놓는 받침대로 쓰이고 있거나, 아니면 식탁 저 구석에 모서리가 접힌 채로 아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효능이 과대 포장된 여러 가지 버전의 아마 인삼 제품 같은 것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한 역사입니다. 성전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약속의 파트너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고 계시는, 성소도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셨고, 말씀도 역시 하나님 편에서 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역사,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또 세우려 하고,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응답했다고 그것이 의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의의가 되지 않는 거죠. 30년 헌신한 선교사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교회 학교 30년 선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받을 몫이 있는 것은 아니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짝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만 우리에게서 은혜를 끊으셔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흡이 가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찬양의 이유가 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메말라서 비틀어져서 늙고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러나 다윗성 아름다운 시온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 역사가 자취를 감추고 빼앗긴들의 범이 오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황폐해졌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집에 모델하우스였다는 황폐한 문패만 바람에 너털거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겉으로만 거칠애로만 그런 척했던 이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는 것에 영혼을 팔았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었고 지켜야 될 것은 없었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찾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천국은 씨앗과 그리고 반드시 추수를 메꿔야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고 열매를 맺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썩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패하면서 창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내버려 두면 썩고 부패하고 거미줄 치고 기울어 모든 것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고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며 그리고 이를 대표자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순장은 순원을 원망하지 말 것이며 목회자는 성도를 원망하지 말 것이며 리더들은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 것이며 개척하는 목사들은 개척하는 선교사들은 토양이 척박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앞서 달리는 것입니다. 몸무게도 수분도 몸에 달린 장신구도 액세서리도 전부 다 벗어서 집에다 뒤어던지고 앞을 향해서 내쳐 달리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앞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달리는 자입니다. 함께 가는 자가 없고 따라주는 자가 없고 받쳐주는 자가 없다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달리지 못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열과 멸망의 증인이 되는 유다의 마지막 네 명 왕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옹합니다. 바벨론의 친바벨론주의자에서가 아닙니다. 딱 보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견적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애국자인 척 포장마차 가서 뭐 시리아 방송되고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추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대하고 바벨론의 역사가 70년이 지나면 포로의 역사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릴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처럼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다시 말씀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쓰여질 겁니다. 이게 열왕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어질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애국자인 척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부흥과 회복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다윗의 줄기, 약속의 줄기 대표자로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겁니다. 못난 사람들이 우리 시대 교회 탓이나 하고 앉아있고 세속적인 세상의 정신이나 탓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존귀함이 분명하고 받은 은혜가 분명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그리고 우리는 앞서 달립니다. 왜냐하면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안 따라오는 사람들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달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을 내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내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과 전염병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꽃을 피웠는데, 뭐 바이러스나 좀 돌고 그렇다고 세상이 온통 호들갑, 그러면서 뭐 교회의 위기, 복음의 위기, 온통 호들갑입니다. 예, 요즘같이 복음 전하기 좋은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때 역사상 없습니다. 이러고 열매 맺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나그네 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 임시정부, 어떤 성도가 묵상하면서 네, 복음 복지국가 뭐 이런 얘기를 쓰던데, 어쨌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시다. 복음 임시정부 우리가 세우고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한 것으로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교회 디아스포라의 성도, 또 한마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